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출제되고 있는 패턴 정의와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룹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예제를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십시오. 네. 자, 이 꽃의 형태는요, 다각형을 이용해서 변형을 활용한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건 2를 선택합니다. 폴리건 2는 정다각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는 5mm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크기가 되겠고요. 사이드는 6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색상 지정하고요. 네. 자,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로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저처럼 프로퍼티스에 FX 누르셔서 바로 이펙트 적용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합니다. 자, 이 안에는 퍼커 앤 브로트라고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폴이 뷰가 체크되어 있고요. 브로트, 오른쪽으로 갈수록 브로트, 꽃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다양한 꽃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퍼커로 클릭하게 되면 조금 예민한 섬광 같은 느낌들 만들 때 적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는 70%를 적용해서 화면과 같은 꽃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적용했을 땐 폴이 뷰와 윤곽선 보기, 아웃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프리뷰와 똑같은 형태로 오브젝트 윤곽선을 만들어주는 오브젝트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115, 유니폼 115를 입력하고요. 카피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크기가 확대된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필 컬러를 바꿔주시고요. C, Y 각각 10, 40을 입력해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셀렉션 툴에는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왔을 때 바운딩 박스 외곽, 점의 외곽에 마우스 위치 하면은요,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지원이 됩니다. 자, 이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약간 회전을 해두겠습니다. 저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뷰 메뉴 클릭하시면은요, 자,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고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개의 꽃 모양을요,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으로 등록을 할 때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냥 선택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패턴의 타일이라고 해서, 네, 그 목욕탕이나 보도블록 타일처럼 어떻게 이렇게 타일 단위로 상하좌우 사방 연속 무늬로 되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맞닿아 있는 부분들은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패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사각형,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서 그 영역을 규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28에 27mm를 입력합니다. 두 개의 꽃 모양이 완전히 덮이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휠 칼라, 스트로크 칼라 둘 다 넌 투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테두리 부분에 여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겠죠. 네, 모두 선택한 후에 패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누릅니다. 메뉴에 오브젝트 누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에 메이크, 패턴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시고요. 뉴 패턴, 이름을 제시된 패턴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 타입을 보시면 그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형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사각형 영역으로 지정했던 이 꽃 부분은요, 패턴의 기본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 영역이 상하 좌우로 계속 연결이 돼서 반복이 될 때 이렇게 우리는 패턴, 무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설정에서 옵션에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설정을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하시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패턴의 편집 모드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색상을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하게 되면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자, ESC를 눌러서 네,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패턴은 그럼 어딨나요? 어디에? 스와치 패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투명한 사각형은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리의 전체적인 크기와 머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9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오리 몸의 형태는요, 펜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본을 본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자, 캡슬락이 켜져 있을 땐 이렇게 보입니다. 펜툴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펜 옆에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게 뜨는 상태를 파악하고 하십시오. 펜 옆에 별표는 처음으로 패스 작업을 할 때 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날개에서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려지는 곡률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느 만큼 클릭하고 드래그 하실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자, 이때 Alt 누르면 기존에 먼저 그려놨던 핸들 방향, 위치 조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게 되면 앵커 포인트, 고정점 이동 가능하실 거고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해서 하실 때 마지막에 작업했던 이 부분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면 칼라를 넣은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이 패스는요, 처음 점과 마지막 점을 자꾸만 연결해서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네. 열려 있더라도 면 칼라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채워지는 속성으로 보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처음 점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네, 일단 이렇게 전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날개 형태를 먼저 그린 후에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클릭하고요. 드래그 하시고요. 중간에 다른 방향의 곡선이 있다거나 직선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쑥쑥 동그랗게 진행되는 거는 패스가 비교적 따기가 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따지는 거 확인되셨고요. 자, 여기도 입 모양 먼저 따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시고요. 곡선을 무리해서 길게 따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드래그 해서 길이 방향 조정하시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 여기서는 곡선이니까 드래그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는 면으로 전환해서
몸통과 얼굴은 합쳐주도록 합니다. 어디에서요? 패스파인더에서. 네. 자, 그리고 날개에 명칼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에는 Y80이 적용이 되면 되겠고요. 자, 부리에는 M과 Y가 각각 50, 100이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원을 그려서 눈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중앙에서부터 그릴 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시고요. 자, K, 100을 지정해서 눈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 형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패턴이 적용된 안내 문거리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익히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윤곽선으로 보이고 있는 이 형태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시면은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도 보일 거고요. 각진 부분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때요? 원의 일부의 모양이 추적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이 되는 커다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클릭 지점이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러니까 둥근 사각형 왼쪽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네, 29, 34, 7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네, 클릭 지점이 왼쪽 위 모서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계속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29, 40, 그리고 14.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네. 자,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왼쪽 아래는 각져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곳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해서 위스는 14, 하이트는 17 설정해서 자,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왼쪽의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정렬도 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얼라인, 버텀하고요. 허리젠탈, 얼라인, 레프트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아래쪽에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씩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서 합쳐가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형태는 여러분 나왔죠? 자, 위쪽 이제 고리 형태를 만들 텐데요. 고리는요, 여러분, 형태가 추적이 됐어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24, 24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정원은요, 이제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 속성을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필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컬러는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여기에서는 15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를 터줄 건데요. 패스를 터줄 거예요. 그리고 두께,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스트로크의 그 패스가 열린 패스가 됐을 때 끝모양 단면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자, 이때 캡을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기본은 버트 캡이에요. 고정점에서 뚝 잘려지면서 날카롭게 직각이 되는 거고요. 자, 라운드 캡은요, 이 두께의 2분의 1만큼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바깥쪽 오픈된 고정점의 바깥쪽을 둥그렇게 처리해주는 걸 말합니다. 네, 자,
라운드 캡을 미리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위치를 맞춰줄게요. 아래를 조금 더 내려주겠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 오늘 왼쪽 아래를 열린 패스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원을 보면 지금 고정점이 몇 개인가요? 네. 이 네모난 점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네. 그러면 이 가위로 잘라 줄 필요가 없이 자, 일정한 부분. 자, 이 하단 있죠? 왼쪽 하단 이 부분을 무엇으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 세그먼트 자체를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네,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딜리트를 한 번만 눌러줍니다. 어때요? 열린 패스가 된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Y 해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컨트롤 Y. 자, 보시면 선의 두께와 끝 모양에 의해서 이렇게 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이겁니다. 다만 선 속성이 아니고 면 속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해줄 텐데 오른쪽 부분에 모양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 정렬 좀 맞춰주고요. 자, 여기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넉넉하게 합쳐질 부분이니까 넉넉하게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직선 연결할 때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자, 해서 끝점 클릭. 직각인 부분은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 구별을 위해서 제가 다른 컬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짜집기 하듯이 여러분 형태를 하나하나씩 어때요?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얼라인에서 오른쪽 정렬에 해당되는 부분을 눌러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 형태로 합칠 거예요. 네, 그래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들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패턴을 정의할 때 이 두 개의 색상은 적용이 되어 있으나 패턴의 가장자리, 여백 부분을 지정하는 사각형은 투명으로 지정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바로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탕색이 안 보이고 이렇게 투명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비켜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자, 이게 아니고 색깔이 들어간 상태에서 패턴이 입혀질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문고리 모양 오브젝트 선택하고 패턴을 먼저 적용을 할 텐데 바로 적용하지 않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컨트롤 F는 뭐죠? 페이스트 인 프론트입니다. 선택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두 개가 고스란히 겹쳐져 있어서 우리 눈에 하나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때 명 컬러에 등록된 꽃 패턴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스트로크가 아닙니다. 네, 필 컬러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스와치에서 적용하십시오. 마우스 오버하면 여러분이 등록할 때, 패턴 만들어줄 때 입력한 꽃이라는 이름이 나올 겁니다. 네. 반드시 명 컬러에 지정을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스트로크 지정해놓고 클릭한 상태에서 저 패턴이 적용이 안 되나 봐요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간 패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완성 형태를 참고해서 패턴의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스케일 툴이죠.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스케일 툴에서 크기 유니폼 30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무늬를 줄여야 되는데 뭐가? 문고리 모양이 정말 앙증맞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죠.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게 옵션입니다. 옵션에 보시면은요, 여기 트랜스폼 오브젝트와 트랜스폼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정의가 되고 오브젝트에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활성이 됩니다. 좀 전까지는 이 부분이 활성이 안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트랜스폼 패턴에 체크합니다. 자, 그랬더니 패턴도 줄고 오브젝트 이 형태도 줄었죠. 그죠? 나는 형태는 그대로 놓을 거예요. 오브젝트는 그대로 놓고 패턴, 무늬만 줄어들게 할 거예요. 이때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 해제하시고요.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프리뷰에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보기 확인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이 적용된 이 오브젝트에 잠금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페스티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스티 제시된 50%를 설정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잠깐 동안 잠궈 놓는 걸 우리는 락을 건다고 합니다. 자, 오브젝트에 보시면 락이 있고요. 선택 영역에 락을 거는 락의 셀렉션이 있습니다. 컨트롤 숫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면 지금 선택된 거는요. 컨트롤 C로 복사했던 원본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동을 한다거나 편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락을 걸었으면 푸는 장치도 있겠죠. 다만 락은 선택한 대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락을 푸는 건 전체가 풀립니다. 고로 전체 락을 해제하고 또 락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락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했습니다.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원본에서 우리가 위아래를 디바이드로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부분이 선택 안 되도록 락을 설정한 것입니다. 네. 잠깐 원본 참조해서요. 네. 락 설정하는 락 설정했고요. 자, 여기에 안내선에 맞춰서 여기서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그죠? 네. 자, 이때 방해가 되는 다른 오브젝트들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했습니다. 면이 나눠진 게 맞나요?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서 보시면 위와 아래가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 오브젝트에 색깔을 넣어줍니다. CM 각각 50, 100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오브젝트에는요. CM 각각 50, 1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 노멀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락을 풀어볼게요. 락을 풀고,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디바이드로 새롭게 나누어진 오브젝트가 됐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가 된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뒤 배열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격을 일정하게 지정해서 그룹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들어놓은 오리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G로 그룹을 일단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85%로 줄이겠습니다. 네, 유니폼 85로 설정을 해주시고 패턴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는 여러분 여기를 굳이 해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으나 자, 원하는 대로 설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브젝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오브젝트 자체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여러분 구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 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만의 크기를 축소하고요. 자, OK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에도 여러분 옵션에 트랜스폼 오브젝트와 트랜스폼 패턴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티컬로 자, 좌우가 뒤집혀진 상태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배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흰색으로 바꿔주셔야죠. 어디를요? 부리와 눈을 제외한 몸통과 날개를요. 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요, 여러분. 지금 축소가 된 상태를 다시 한번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축소해서 아래쪽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흰색으로 바꿔서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축소하고 뒤집어 놓은 상태의 오리 오브젝트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25%로 설정을 합니다. 자,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간격에 맞춰서 복사를 한 후에 그룹으로 전체에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한 후에 Alt 누르면서 자, 오른쪽으로 간격 보시면서 자, 드래그 합니다. 이때 Alt와 Shift를 같이 눌러주시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뗀 후에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되셨나요? Ctrl, D, D. 자, 두 번을 눌러서 총 4마리의 오리가 나란히 배치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자, Shift를 누르면서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리 오브젝트를 4개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 Ctrl, G를 하는 거예요. 자, 그룹은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자, 클릭하면 자, 이 오리 4마리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된 채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 마리 한 마리 어때요? 우리가 그룹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룹으로 설정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꽃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조정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스케일 더블 클릭해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자, 7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네. 70% 축소했고요. 여기에 M30을 명 칼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오브젝트라고 얘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어요. 어디에 배치해도 가장 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선 이 하얀색 오리의 뒤쪽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어레인지에 브링, 아니 샌드 백워드를 여러 번 하셔도 되겠지만 어때요? 이 오리 지금 그룹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흰 오리. 자, 이 오리를 선택하고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십니다. 자, 클릭하시는데 문자의 설정, Ctrl T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T 눌러주시고요. Times입니다. T-I-M 입력했더니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Times, Italic, Bold, Bold Italic에서 스타일까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로 지정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두 줄 입력인데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Paragraph에서 얼라인 라이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준 후에 색상은요? 흰색이네요. 네. 자,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번역이 끝나면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자,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패턴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패턴 등록하는 방법 보셨고요. 오브젝트에 적용한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보셨습니다. 자, 변형 다 적용됩니다. 여기에 회전을 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옵션에서 트랜스폼 패턴의 패턴스에 적용이 되어 있나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턴의 크기를 조정한 후에 일반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을 하겠다 할 때는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오페시티를 조정해서 패턴이 불투명도가 적용된 상태를 만들어 봤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크기 조절도 하고요. 회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집기도 해서 배치하는 거 보셨고요. 그리고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법까지 보셨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요.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